이제 여기서부터 먹는 게 시작된다. 어. 이제 저희 불렀나요? 푸드파이터, 푸드파이터. 네, 시작입니다. 먹으면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언니? 좋다, 좋다. 봅시다, 우선. 짠 거 하나씩만. 아, 이거 완탕이네. 완탕 오늘 아침 완탕 먹었어, 완탕 먹었어. 저 튀겨, 튀겨. 이거 먹어, 언니?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 이거 왠지 사면 주던데요? 프렌치 프라이즈 두부. 어. 두부로 튀긴 건가 봐요. 같은 집이네요. 같은 집이야? 어? 이건 뭘까요? 여기 보면은 프렌치 프라이즈 토프. 토프? 치즈토프? 치즈튀김. 치즈튀김 아니에요? 나 탕수육인 줄 알았는데? 나 감자튀김인 줄 알았어. 넌 먹고 싶어요. 아, 모른다, 모른다. 어? 언니, 메뉴. 메뉴. 와? 아니야, 치즈튀김 냄새. 가자. 바로 돌아서네요. 야, 채연 씨 코가 좋네. 바람이 이렇게 불자마자 갑자기 냄새가 확. 바람이 불면서 깨달았지. 바람이 아. 분다. 여기 뭐지? 꽃집 봐봐. 어, 여기 봐. 귀여워. 아, 이거네. 맛있겠다. 아, 이런 거 맛있지, 이런 거. 아, 여기 맛있었어. 튀김집은 꼭 불러야 돼. 먹고 싶은 만큼 담아가지고 드리면 튀겨주시거든요. 이거랑? 오뎅 튀겨도 맛있겠다. 어, 오뎅. 진짜 맛있어. 좋다. 이거 좋다.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너무 작아? 아니야, 우리 다른 것도 먹자. 다른 것도 먹어야 돼. 아직 담은, 담은 길어요. 어. 꼬치다. 꼬치, 꼬치다. 꼬치 먹어야 되는데. 누워라, 언니. 어, 그거 좋다, 그거 좋다, 이쁘다. 너무 맛있겠다. 와, 저건 뭔가요? 여기 곱창 국수다. 처음 먹었는데? 지금 2,000원이야. 이거 어디에서 먹죠? 제 친구가 대만 가면 꼭 먹어보라고 해서 네. 시켜보라고. 김선호 씨네랑 비슷하게 시켰네요. 완전히 완성. 네. 와. 자, 우리 한번 우리 먹어볼까요? 그 전에. 그 전에. 주인공이 빠질 수 없죠. 사연 믹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우, 시원해. 스파클링 워터인 것 역시 푸드파이터시네요. 아, 뭐 마시다 잠들었어요. 뭐 하세요? 병 속에서 누가 자꾸 저를 불러요. 누구까지 말아달래. 아, 우리 채연 씨 참 마음에 드네. 아, 나 사실은 아까 이걸 다른 사람이 튀겨갖길래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 뭐야, 이거? 어묵을 튀긴 거. 어묵 튀김. 참 대만 음식 맛있어. 맛있다. 어머, 또 눈으로 얘기해, 또 눈으로. 어떡하지? 너무 맛있어. 어떻게 해? 무슨 식감이 너무 좋아요. 약간 맞아요. 쫀득한 느낌? 겉은 바삭하고 안에가 쫀득해가지고 쫄깃쫄깃해, 약간 찹쌀 같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치킨도 맛있다. 치킨 맛있어? 아, 치킨은. 어때요? 뭐, 대만 치느님도 괜찮나요? 치느님은 질리더라고요. 아, 어딜 가나. 이거는 지금 맥주 다섯 병 각이야. 네, 이 맥주 안주만 고르셨는데. 네. 오시는 분들 다 이해해. 아, 맥주 다섯 병 각이구나.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 이거 게 튀김을 안 먹어봤는데. 어! 걔는 사실 실패가 있을 수 없어. 왜, 왜? 너무 맛있어! 오! 아, 이거잖아! 와. 이야. 화나신 거 아니에요? 왜 저걸 못 먹어봤지? 우리 아, 너무 맛있었어요. 맛있어서 화가 나는 거야? 왜 우리는 그게 없었지? 그때 비가 좀 와가지고 그때 문 닫은 가게들이 있어서 되게 섭섭해하시네요. 여행 설계자분 왜 이걸 못 찾았지? 방금 뉘앙스가 너 뭐 했냐? 또 이것도 먹으면 되지. 게튀김 먹어보고 지금 진짜 와, 저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요. 이거다. 게튀김은 안 먹었으면 진짜 후회할 뻔했어. 그죠? 안 먹어. 국탕국수 안 먹었니? 먹어보자. 도전! 근데 친구가 정말 맛있다 그랬어. 난 저 매력에 빠져가지고 냄새는 훅 나요, 곱창 냄새가. 아, 냄새도 괜찮은데? 이거 맛있겠다. 먹어볼게요. 그게 면이 아니에요? 면에 곱창이 들어가 있는 곱창국수거든요. 별론가요? 실패! 아니, 약간 호불호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 실패. 또 저런 것도 먹는 것도 재미죠. 빨리 맥주로 입을 헹궈. 솔직히 말하면 곱창에 약간의 냄새가 살짝 있어.
아이고, 치가. 오징어 진짜 송어징어 같아. 송어징어. 먹어보자. 오징어 꼬치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아까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먹어봐요, 빨리. 자, 맛있겠다. 저게 맛있을 것 같아, 꼬치가. 데리야끼 소스. 여기 또 양념이 기가 막히죠. 안 건조 오징어를 식감이 싹 올라오게 숯불에다가 졸여가면서 데리야끼를 바로 그런 느낌. 맞아. 아니 이거는 맛없을 이게 조합이 아. 아니잖아. 버섯 맛있어요? 와, 야 이게 숯불하고 이렇게 궁합이 좋나? 너무 맛있지 않아요? 버섯인데 고기 같아요. 아 버섯. 야. 아, 버섯. 이것도 맛있어. 버섯이 고기 같았어요. 그죠. 산 속의 고기. 아 재료가 되게 신기하네요. 저는 이걸 먹어보고 전부 다 먹어보고 느낀 게 뭐냐면 네. 새로운 거보다는 익숙한 무엇을 먹고 싶다 하면은 튀김을 드시는 게 튀김은 늘 옳다? 네, 튀김을 드시는 게 가장 옳은 거예요. 튀김 완전 100% 만족. 그렇죠? 그렇죠. 튀김 만족? 와. 아, 나 이제 수술하네. 엄청 궁금해. 비주얼 봐야 돼요. 복수수부터 한입 할까요? 아, 그럴까요? 아, 제가 두 가지 버전을 샀어요. 네. 오리지널이랑 매운 버전. 이 옥수수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진짜 계속 먹을 수 있긴 하겠다. 달달해가지고 맛있어요. 매콤하고 맛있겠다. 형이 이제 매운맛을 먹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 맵구나. 매운 거 맛있네. 뒤늦게 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양념은 똑같은데 매운 게 좀 들어가요. 저도 맵더라고요. 아우,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자, 한 잔을 마시고. 아. 아니, 그 치즈부. 아, 궁금해. 저는 이해가 안 가네. 치즈부. 이거를 안 먹어본 건 좀 후회하셨어요. 저는 치즈부를 잘 몰랐어요. 네.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냄새 맡았는데 맛있는 냄새 나. 기대합니다. 괜히 어서 드셔보세요. 이제 안에 있죠. 이게 콱 씹으면 그때 쫙 올라오거든요, 향이.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나는 맛있었어. 맛있으세요, 이거? 괜찮아요? 맛있어. 잘 골랐다. 치두부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좀 강한 향, 그리고 발효시키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거부감 드는. 이런 치두부라면 한국 군대도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혼수라는 거 좋아하는데 이거 하나에 딱 맥주 한 두 캔 정도 먹으면 혼수라기 딱 좋은. 귀여워. 인생 튀김이에요? 오, 대박. 이게 아니 이게 정말로 다른 양념들 때문에 나중에 나는 향이 더 맛있게 느껴질 정도. 마늘 소스로 해서 먹었었는데. 홍어 느낌인가? 아니 전혀. 전혀. 그냥 마늘 치킨 같은 거 네. 소스 있잖아요. 네. 그거를 찍어서 먹는 느낌? 아이고. 향도 좋고. 살짝 아, 마늘 치킨 같은 느낌. 네, 마늘 치킨 같은. 가리비. 되게. 이거 비주얼이. 진짜 파티다. 파티다. 이거 너 우리 너무 많이 시켰나? 파티다. 다 먹을 수 있어요. 아니 아까 요거 요리해 주시는 분 보니까 이 위에다 이 소스를 얹으셨는데 요게 뭘지가 좀 궁금해요. 나는 이게 그냥... 내장을 한 거 같은데 나도 그러면은 가리비를 먼저 먹고 고추나 이런 거 피클이랑 이렇게 좀 썰어가지고 좀 그런 느낌인데 맛있어요. 이 가리비는 썰어 먹어야죠. 네. 아 형이 먹방을 엄청 하더라고요. 근데 아, 한 입에 저 입 맛있는 입이다. 저 턱관절이 잘 씹는 턱이에요. 여기도 뭐 상관이 사실 쉬지 않고 먹었어요. 신선해요. 신선해요. 맛있다. 호동호동하다. 맛있게 먹는다, 둘이. 자, 이제 대망의 안 먹어본 마지막 시식. 대왕굴. 이야. 이건 사실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둘이 나눠 먹기도 애매하고. 방금 근데 무슨 소리 하신 거야? 둘이 나눠 먹기 애매하다는 거 혼자 드시겠다는 얘기인 거. 아니 얘기? 이걸 어떻게 나눠줘? 어떻게 내장만 줄 수도 없고. 동생인데도 이거 못 주겠다고 하고. 이거를 내가 반을 나눌게. 제 손보다 큰 느낌. 이만해가지고 굴 자체가 안에 한 입에 쫙 먹기 편하게. 한 입에 쫙. 맛있겠다. 형이 사실 저렇게 신났던 이유가 맛있기도 맛있었는데 네. 저희가 음식 고르러 다니면서 잘생겼다고 서비스를 받았어요.